네, 오늘도 열심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만약 마지막에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세계 트렌드에 관해서 설명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저번 주에 이어서 나머지 못한 부분들, 뭐 데일리 디톡스나 프레젠스, 에펠프단님 5개 감사합니다. 예, 옴니 프레젠스 뭐다 나머지 맞춤형 휴가 온님이 어떻게 보면 강의일 수도 있어서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온님이랑 뭐 다른 그 맞춤형 휴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오늘 보시고 갈게요. 처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데일리 예, 방송 예 알겠습니다. 데일리 디톡스를 보시고 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뭐 평소에 먹는 해독제 뭐 사과 그런 거다 해서 갈아서 먹는 그 해독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일상에서 너무 이렇게 바쁘게만 살았잖아요.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예. 그 일상에서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이 데일리 디톡스라는 거는 거기서만의 이제 휴식 거기서만 이제 그냥 일에 치여 사는 것보다 거기만의 일단 틈이나 휴식을 이렇게 하면서 일적으로만 살지 않고 예. 그런 이제 재미를 보면서 살자는 거죠. 그래서 뭐 일상에서 경쟁 시대잖아요. 경쟁이 엄청난 시대고 또 업무에도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서 일단은 휴식이나 예, 숙면 에너지 충전 다양한 컨텐츠들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푸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리모컨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 세상 디톡스가 뭐 일단 독 안에 독소를 빼낸다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일상에서 많이 스트레스 업무나 그런 것 때문에 일병이나 그런 스트레스를 풀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독을 빼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세상을 이렇게 휴식을 취하자. 예, 그런 거고요. 데일리 디톡스에는 뭐 랩라운지, 점심시간, 피트니스, EMS라고 전기근육 자극 운동법이 있어요. 그 운동할 때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하시잖아요. 근데 EMS라고 리모컨으로 독을 빼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일상을 즐기자 이거죠. 예. 전기근육 EMS 전기근육 자극 운동법이라고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그냥 보통적으로 운동하시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장치 같은 거를 자기 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장치 같은 거를 자기 몸에 하면은 그게 자극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이게 운동 효과가 훨씬 그냥 평소에 하던 것보다 몇배 정도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EMS 전기근육 자극법이라고. 독이 빠지는 건, 그러니까 그 독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가던 업무 스트레스, 그런 찌든 삶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 휴식이나 그런 걸 하면서 잠시 쉬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계속 바쁘게만 살면은 또 병에 그 기계도 계속 일하다 보면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런 거에 마찬가지로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쉬어가자 이건데. 근데 EMS 전기근육 자극법이라고 이게 훨씬 운동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런 일상 시간에 짬짬이 틈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운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휴식을 취한다기보단 일단 자기만의 이렇게 삶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수면 장애가 7천만이라고 하는데 노이즈 리듀서라고 백색 소음 사운드 스파인데 이게 무슨 툴 소리, 시계 소리 이런 식으로 다 시계 소리나 뭐 자기 서류 선택이 가능해서 노이즈 리듀서를 이렇게
하고 자면은 네 그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잠이 잘 온다고 하네요. 또 슬립 스코어라고 수면 상태 체크해주는 트랭 퀄리티 파드가 있대요. 그리고 캡슐에서도 잘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수면 장애가 많기 때문에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네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장치를 만들고 있대요. 또 보시면은 그러니까 출근만 하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익스트림 출근이라고 아침에 즐기는 바베큐, 뭐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새벽에 수박 깨기 대회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거 말고도 익스트림 물총 운동회, 새벽 화장품 뷔페, 화장품을 뷔페라고 직접 가서 화장품을 체험해 볼수 있대요. 그런 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도입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일상생활에 찌든 그런 가동 업무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 컨텐츠를 만들고 있대요. 그게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대요. 출근 전에. 예.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즐기는 익스트림 출근이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상 업무에 찌는 거를 이렇게라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보상 심리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 그렇게 하고 가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나라는 이미 이렇게 실행 중인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 데일리 디톡스였고요. 그 다음에는 옴니 프레젠스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니츠와 원츠를 자기가 원하는 옷이나 뭐 화장품 그런 거를 오늘 주제도 저번 주랑 똑같아요. 세계 트렌드예요. 세계 트렌드인데 오늘은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리모컨가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 장소에 상관없이 배달이 이렇게 오는 거죠. 뭐 드론이 될 수도 있고 뭐 기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외에도 모바일 스캐닝 비추얼 스토어라고 그냥 사진 촬영하고 그러니까 자기 뭐 옷이나 그런 거 사진 촬영하고 그에 맞는 옷을 또 검색하면은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월다 CA라고 QR코드를 스캔 후 그거를 조회할 수도 있대요. 예. 세계적으로 뭐 많이 앞서가는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마트도 월다 CA를 하고 있는데 이게 QR코드 스캔하면은 바로 이게 상품이 나와서 훨씬 편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온리 프레젠스도 아까 말했듯이 모바일 스캐닝 비주얼 스토어인데 사진 촬영만 하면은 그 바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거 외에도 스타트업 슬라이스라고 사진 찍기 사진을 찍으면 검색하면은 바로 그 나온다고 하네요. 도미노 피자에서는 실제로 피자 애니에이 원클릭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피자 애니에이 원클릭 주문 스마트폰 문자 기능 뭐 이모티콘 스마트워치 스마트 TV 도미노 피자는 그렇게 앱 피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TV에서 제조 과정이랑 배달될 때까지 다 보여주는 것 기능도 된다고 하네요. 이제 정말 좀 신기한데 그 도미노 피자에서 최첨 무성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별풍선 10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게 도미노 피자에서는 이미 다 그런 최첨단 그런 배달 시스템을 다 갖췄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마트 TV로 다 제조 과정부터 상하 연합회는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좀더 신경 썼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 도미노 피자 앱 피자 상태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아이폰 시리아 유사 도맵이라고 아이폰 시리아 유사한데 자동차 포드 자동차도 음성 로봇 배달부가 다 한다고 하네요. 예, 별풍 나나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그런가요? 네,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중국 베이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원하는 상품을 검색한 다음에 촬영한 사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京东닷컴도 QR코드, 바코드 음성, 색상 인식 검색 반식, 모바일 홈쇼핑, 모바일 메이크업, 타오바오. 타오바오가 정말 중국에서 유명한 건데, 이게 촬영한 것만으로도 비슷한 거를 다 찾아준대요. 비슷한 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원치와 니치를 결합한 그런 제품들을 다 찾아준다고 하네요. QR코드면 코드면 바코드며 색상 인식, 이렇게 되게 편하게 편리하게 그냥 좀더 이게 유통 방식이 좀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원하는 것과 욕구들을 다 맞춰서 맞춤 서비스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또 있는데, 피스 안목 화장품이 색상 선택 똑똑한 판매자 흐리지아라고, 이게 중국에서도, 근데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는 게,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 분 많은데, 바쁘잖아요. 일단 일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편리하게 구매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니까 뭐 쓱도 그러잖아요. 클릭 하나만으로 굳이 오지 마세요. 이마트에서도 광고를 하는 거 보면, 신세계 백화점이나 오지 마세요, 집에서 원클릭으로 해결하세요 하면서 쓱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만큼 편리하게 하는 게 지금 트렌드라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신기한 게 뭐냐면, 흐리지아라고 뷰티 방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바일로 그 방문을 해주는 거죠, 직접. 뭐 네일아트 하시는 분이면 네일아트, 뭐 화장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면 메이크업, 헤어 하시는 분이면 헤어, 이렇게 와서 황제 서비스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해주는 것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대요. GPS를 탑재한 뷰티 상무 서비스.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데, 네일아트면 네일아트, 뭐 헤어관리면 헤어관리 다 해주는 거죠. 마사지면 마사지. 그게 진짜 중국에서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은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예, 다 그게 엄청 아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전문적인 분이 이렇게 평가도 이렇게 받으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은 좀 자기가 평도 볼수 있고, 실제로 편하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거기서 평점이라는 게 있어서 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받을 수 있죠. 뭐 이렇게 눈덩이 맞을 필요 그럴 걱정도 안 하고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중국은 이제는, 그러니까 공유를 사람을 사람이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 공유를 하고 오토 체험장도 되게 많대요.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도입됐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도쿄에 있는 북엔드 벨드라는 겁니다. 배풍선, 현관 옆에 배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도쿄에 있는 북엔드 베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누워서, 옆에는 이게 다 그게 가 있어요. 옆에는 다 책이 있고, 이게 보통 점심이나 낮에 많이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짬이 있으면은, 시간이 다 있으면은 와서 쉬거나 책을 읽고 가는 거죠. 뭐 밤에도 올수 있고요, 충분히.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잘돼 있잖아요. 사우나 같이 약간 스파 사우나 느낌 나는데, 옆에 보시면 다 책장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보다가 쉬고 가는 거죠. 호구면요, 예, 아마도 피해 입는다고 생각해서 많이 그럴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옴니프레젠스 이렇게 편하게
사람들이 어디서나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옴니프레젠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휴가. 예. 맞춤형 휴가가 뭐냐면은 네. 북엔드 배드가 죄송합니다. 여기 왔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 보였네요. 어쨌든 이게 맞춤형 휴가에서 북엔드 배드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 이게 북엔드 배드 호텔이고요. 이게 북엔드 배드입니다. 예, 제가 순서를 잘못 넣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맞춤형 휴가는 우리가 뭐 휴가를 갈때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정해놓고 가잖아요. 정해놓고 가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게 여행을 갈때그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독일에 있는 사람이 잠시 집을 비우거나 그 사람도 여행을 갈거 아니에요.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 집에 가서 사는 거죠. 삼시세끼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일이 있거나 여행을 가야 될때그 사람 집에 가서 잠시 머물다 가는 거죠. 거기서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사람 집을 또 봐야 될거 아니에요. 뭐 애완동물이 있거나 정원이 있거나 집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면서 그게 공짜이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쉬면서 하면은 돈도 절약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북엔드 배트를 잘못 말했는데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맞춤형 휴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서 자 집에 가서 잠깐 머물다 가는 거죠. 돈도 절약도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게다 이렇게 맞으니까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보시면 도쿄 북엔드 배드도 그겁니다. 그것도 있고 보시면 이거는 하우스 러닝 뭐 이게 옆발상 일사탈출이라고 하우스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집이죠. 이거 집인데 여기서 집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밟으면서 안전장치는 제대로 돼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하우스 러닝 집을 올라가면서 그렇게 러닝을 한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트렌드라고 하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베이스 플라잉이나 뭐 플라잉 포스 CSI 체험도 있고요. 이글루 및 에스키모 체험 그게 저도 좀 역발상이라고 일상 탈출 약간 일탈을 하는 거죠. 일탈 일종의 일탈입니다. 일탈이 있어야지, 일탈이 없으면은, 다시 저러려고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일탈은 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집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일상 탈출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우스 런닝. 이러면서, 다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거 외에도 막, 일탈 맞춤형 휴가에서, 뭐, 이글루 및 에스키모 체험, 무리를 걷는 체험, 서바이벌 데이, 아웃도어 서바이벌 캠프, 스파티라고 헝가리에서는 스파를 하면서 그렇게 파티를 한다고 하네요. 스파랑 파티를 같이 즐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원래 이렇게 다 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뷔페처럼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스파랑 파티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스파티라고 하는 게 헝가리에서는 유명한 부다페스트. 헝가리가 수도가 부다페스트죠. 예, 거기선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아공에는 럭셔리 열차라고 그렇게 강경을 다 이렇게 보면서 갈수 있는 그 열차가 남아공에는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열차 안에서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남아공 뭐 경치들이 굉장히 이쁘다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 다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죠. 서커스 공예도 있어요. 태양의 서커스
에어리 아크로바틱스라고 약간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이거 하는 태양의 서커스에 있는 사람들이 전직 헌역이었던 선수 뭐 기계체조면 기계체조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많이 온다고 하네요. 헌역이었던 분들이 자기 이제 은퇴할 때 말고 돈 없이 쉬는 거요? 돈 없이 쉬는 거는 약간 멍 때리기 그게 제일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책 읽으면서 멍 때리기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태양의 서커스 에어리어 아크로바틱스라고 그런 에어리 아크로바틱스는 그런 전문 기술인데 유연하면서 그런 분들이 전직 현역이었던 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네요. 여기 와서 그리고 테마파크로 변신한 소금 강산. 소금 강산이 원래 있었는데 그 강산이 소금 저요? 저는 여기서 해본 게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이어서 이게 글쎄요. 북인드 배드는 멍 때리기 네, 그 정도만 해본 것 같습니다. 북인드 배드도 한번 가보고는 싶네요. 어쨌든 간에 상가에서 배부르셔서 10개 감사합니다. 태양 밖으로 변신한 소금 강산이라고 소금 강산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소금 강산만 쓸게 아니라 그걸 태양 밖으로 만드는 거죠. 저희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잖아요. 강명에 강명 동굴이라고 거기도 굉장히 가봤는데 되게 잘돼 있었어요. 되게 무슨 이상한 체험들도 많고 1,000원인가 2,000원인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소금 강산이요? 그 제가 따로 인터넷에 쳐야 될 텐데. 잠시만 인터넷 쳐볼게요.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그 강명 우리나라에서도 강명 동굴이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원래는 그냥 거기서 거기서 암튼 그런 용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뭐 우리나라에 그 필요한 뭐라 하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걸 캐치하는 건데 곳이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테마파크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강명동구도 되게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한번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엄청 거기 강릉에 이케아도 있잖아요. 송 그것도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엄청 좋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아직도 기억에 감명 깊게 남습니다. 보시면은 강릉 동굴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보시면은 이거를 다 쳐야 되네요. 테마파크로 변신한 소금강산. 잠시만요. 한국이 열광한 그것부터 쳐야겠네요. 살짝 레그에 먹었는데 잠시만요. 원래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그거 소금강산은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잠깐만요. 보시면은 소금 강산 그냥 소금 강산 쳐볼게요. 소금 강산 테마파크 여기인 것 같네요. 루마니아 이거다. 투르다 소금 강산 보시면은 이미지로 볼게요. 그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소금 강산. 이렇게 테마파크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금 강산이었는데 이렇게 테마파크로 쓰고 있는 거를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되게 많죠. 루마니아에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보시면은 소금 강산이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야경도 있고.
되게 멋있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운강산이었고요. 네, 다 소운강산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아까 어디까지 했지? 예. 하우스시팅 북엔드배드도 보셨고 보시면은 그리고 농자러 그 농자러라고 중국에 둔 소금강산이요? 어쨌든 간에 농자러라고 중국에서는 일단 우리나라를 자기 살던 도시를 떠나서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대요. 그게 왜냐면 휴가도 휴가인데 농자러라고 그 농사 짓는 거에서 거기서 일상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상가연 앞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농그 자기 가던 고향이나 농사 짓던 곳에 가면은 거기서만의 그런 옛날 기억도 하면서 향수도 젖으면서 그렇게 중국에서는 많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많이 휴가도 가고 많이 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핀 책방이라고 대만에는 책방 카페인데 음료나 차 등을 무제한으로 책을 차 등도 있고 무제한으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방이 있대요. 음료 차는 대신 사셔야겠죠. 그래 그리고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방이 있대요. 여기까지였고 이터테인먼트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먹방 유명했잖아요. 근데 먹방인데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도 하면서 되게 다른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셰프 이벤트나 뭐 되게 북카페도 우리나라도 있죠. 뭐 무제한이죠. 근데 이핀 책방이라고 거긴 되게 대만인데 잘돼 있다고 하네요. 시설도 잘돼 있고 약간 목재 같은 곳인데 잘돼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터테인먼트란 먹방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외국에서는 좀더 이거를 결합해서 그러니까 먹는 것만으로 보지 않고 그거를 오락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식사랑 오락이랑 섞은 거죠. 그래서 레스토랑에서도 되게 많은 거를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는 또 거기서 영화를 볼수 있으면서 밥 먹는 것도 있고 되게 원데이 셰프 이벤트라고 셰프를 하루 이렇게 해준 셰프 체험을 하는 거죠. 셰프님이랑 같이. 그래서 러시아의 락시네스토랑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어쨌든 혁신이 있어야잖아요. 기존에 어떤 음식점들이 어떻게 섰다는 거는 또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외식이랑 놀이랑 이렇게 섞는다는 거죠.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예요. 결합, 융합. 새로운 걸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셰프님과 같이 체험도 할수 있고 음식 업계들은 이렇게 혁신이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먹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뭔가 다른 거를 이렇게 추가한 거죠. 게임이나 예 반포동 재벌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냥 그거를 보시면은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뭐 포마 그 전에 잠깐만요. 이터테인먼트 예, 그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이터테인먼트 보시면은 예 이거 잠시만요. 일단은 예 어쨌든 간에 이게 포미적 홍콩 울프마켓이라고 영화 겸 수입바인데 영화를 볼수 있으면서 바 같은 곳인데 이것도 다 예약제라고 하네요. 이게 처음에는 그 뭐지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식사 그 이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예를 들어드릴게요. 홍콩 울프마켓 영화 수입바인데 영화 이렇게 지정해놓고 예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입바 일종의 수입바인데 거기에 뭐 음식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있는데 영화도 볼수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지 미녀와 야수인가 그 처음으로 이렇게 예약 받았다고 했는데 미녀와 야수인가 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대박 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영화 줄거리에 맞춰 나오는 코스 요리 영화를 이렇게 줄거리에 맞춰서
코스 요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쿠오렉 프라이빗 키친이라고 열쇠를 찾아야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 근데 그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SNS로 이게 열쇠를 찾는데요. 마정 레스토랑, 마이든 키친 서퍼클럽이라고 셰프에게 요리 직접 배우면서 먹는 거죠. 그의 영화 등 취미 생활에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롤러코스터로 서빙되는 맥주와 음식, 또 범죄 수사 현장에서 즐기는 식사, 엑스퀴즈 퀴즈를 맞춰라. 두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두 사람만을 위한 이렇게 예약을 하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 그런 것도 있고요. 미녀만이요? 어쨌든 간에 로맨틱한 저녁 식사. 맞춤형 생상 소비 식사를 하며 예술을 한다. 레스토랑에서요? 액티비티를 즐긴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만 말고 액티비티를, 카페를 자기 맘대로 즐기는 거죠. 뭐 밥만 꼭 음식점이라고 밥만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거기서만의 또 그것만의 이렇게 역발상을 통해서 밥이 아닌 다른 컨텐츠도 많은 거죠. 상가옆에 있는 10개 감사합니다. 네, 10개 감사합니다. 연대의 셰프 이벤트. 셰프님과 함께 직접 요리를, 그날 일일 체험인데 요리를 배우고 손님 대접 파일을 하는 거죠. 예. 다른 컨텐츠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들입니다. 뭐 영화 줄거리에 맞춰 나오는 코스 요리나 그 키친 열쇠를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 그리고 마이든 키친 서포클럽이라고 셰프에게 요리 배우면서 먹는 거. 그런 게 되게 많은 거 있어요. 롤러코스터로 서빙되는 맥주와 음식, 이런 게다 다른 컨텐츠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점 안에서 밥만 먹는 게 아닌 다른 놀이를 결합하면서. 먹으러 가면서 얘 요리를 만드냐고요? 일단은 밥을 먹으면서 다른 것도 하는 거죠. 그냥 다 그냥 그런 거죠, 뭐. 먹으러 갔으면서 다 생각의 전환인 거죠. 생각의 역발상 같은 건데. 그렇게 셰프님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배우는 겸 가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도 요리 관심이 많으니까 그 셰프만의 그런 거를 배우고 싶으니까 갔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잠시만요. 예. 이런 게저 클럽 같은 곳이죠. 근데 서퍼 클럽,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게그 같은 이렇게 영화 등 취미 생활을 모인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올림이라고, 이게 오직 나를 위한 삶. 그래서 혼밥 혼술 1인 가구 증가가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1인용 액티비티 이용권. 이게 뭐냐면은 1인용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용권을 하는 거죠. 나홀로 여행자를 위한 호주의 맞춤형 호텔 비즈니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맞춤형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무중력 수중 부유 체험도 있고요. 보시면은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시고 갈게요. 포미족이라고 보시면은, 이거 포미족이 뭐냐면은, 잠시만요. 이게 100세 시대의 패러다임과 중장층층이 늘면서 실버 세대는 말이 많이 퍼졌잖아요. 실버 세대도 중장층도 자기 관리하는데 20, 30대 못지않게 돈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미족이는 많이 생겼고요. 포미족은 헬스, 원, 리액션, 리크레이션, 뭘 컨베니언트, 익스펜시브. 그래서 나를 뽐미, 나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 소비가 늘어나고 합리적이고 자기 만족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소비에 집중한 회사는 이런 회사가 있고요. 마케팅도 가치 소비에 하는 게 많아지고 있죠. 보시면은 그 외에도 이게 왜 나왔냐면, 올림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해서 말이 나왔는데, 자기 자신만의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자, 핵가구.
이기주의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핵가족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1인 가구도 이제 그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기 자신만이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올림이라고 애니스 여행이라고 유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 돌아보는 여행, 건강은 그러니까 애니스 여행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 그러니까 자신을 여행 가면서 자신을 어느 위치에 있고 제가 뭘 했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행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을 책임지는 호텔인데 건강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네요. 그 호텔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논다라는 그런 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코인 노래방도 있고 여기서는 필리핀에는 어떤 게 있냐면 1인용 식당 겸 바, 1인용 엔터테인먼트 부스 그런 게 되게 많아지고 있다네요. 1인용 엔터테인먼트 부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오락기며 뭐 코인 노래방이며 되게 뭐총 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필리핀에 나 혼자 논다라는 게 되게 트렌드화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수중 휴식이라고 한번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무중력 수중 부유 체험이라고 이 안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사회소금의 염분이 약간 궁상맞고 솔직히 좀 그런 거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나 혼자 논다라는 건 그런 마인드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수중 휴식이라고 무중력 수중 부유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또 거기 안에 가면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물 안에서 있으면은 이 무중력으로 이렇게 다 수유가 체험이 된대요. 그 물은 되게 엄청 위생상 안전하고 사회소금보다 몇배 정도 더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1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 리그룹 사이트 요트 이용권 판매, 패밀리 스포츠 클럽의 축구장 이용 판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패밀리 스포츠 클럽의 축구장 이용권 판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1인 놀이 문화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네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람들. 근데 되게 심플해지고 이제 단순해질 것 같아요, 삶이. 계속.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소리 계속 들리나요, 혹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는 삶이 나올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잠시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1인 용만을 위해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시대가 점점 변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내용은 다 끝났는데 그냥 한번더 혼덕 쪽도 되게 이제 나올 것 같네요. 용어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백분선 10개 감사합니다. 한가연 대표님, 예. 지난간의 생애 트렌드. 오늘 그래도 오늘은 컨텐츠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종이 이렇게 줘갖고 떡볶이도 저도 딱한번 혼자 먹어봤는데 근데 이게 되게 눈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눈치를 잘안 보면은 할수 있는데 그래서 욜로족이라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You only once. You only life once 해서 욜로족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 사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트렌드 마지막으로 다 짚어가셨는데 세계 트렌드를 아니까 좀더 이제 스마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든다고 생각하네요. 스마트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트렌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썰이요? 썰은 어제 그냥 형이랑 형 친구들이랑 리뷰 한번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리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트렌드에 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들었고요. 보시면 어제 저번 주에 미처 설명 못한 그 나머지 내용. 데일리 도스 이렇게 일상에서만의 이렇게 재미를 찾자 이런 것이었죠. 예. 그렇게 자기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걸 말하고요. 옴니 프레젠스. 이제는 장소나 뭐 시간에 상관없이 좀더 편리하게 물건이나 자기가 원하는 원체와 니체를 결합한 자기가 원하는 걸 구입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살수 있다고 하시고요. 맞춤형 휴가는 판에 박힌 휴가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계속 가는 것보다 다른 나라 가서 하우스 시팅 다른 나라에 그 사람만의 집을 자기의 휴가지로 선택하는 그런 것도 되게 유망하고 있고요. 보시면 북엔드 배드 호텔, 일본의 북엔드 배드 호텔 책 읽으면서 이렇게 쉴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우스 시팅, 하우스 러닝이라고 이렇게 집을 일탈이죠, 일종의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하면서 일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식사와 놀이,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락도 놀이 그런 플러스가 돼서 새로운 것 이렇게 취미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도 이렇게 먹으면서 같이 취미를 즐기고 파티도 하고 그러는 거고요. 온리미 오직 나를 위한 삶, 혼밥 혼술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미족이라고 가치 중심 소비가 되게 늘어나고 있고요. 예, 자기 만족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정책 자금은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 자금은 제가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트렌드에 관한 거고요. 다음 주에 정책 자금 내용으로 참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등간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 정책 자금은 제가 다음 주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썰이라고 할 것도 있는데 그냥 어제 그냥 형이랑 형 친구들이랑 간단히 막걸리를 마시러 갔습니다. 리뷰요? 이제 모기가 있네요. 예.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풍미적 울림이 자기만의 살겠다 그런 걸 바랍니다. 리뷰는 이제 여기서까지 끝났고요. 100%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어제 썰이라고도 할 것도 없이 그냥 형이랑 형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막걸리 마신 게 저의 썰인 것 같습니다. 막걸리 형이랑 친구랑 만에 새벽에 마시니까 맛이 굉장히 좋고, 그냥 썰이랑 것도 할 것이 없이 형이랑 형 친구 두 명이랑 저랑 이렇게 네 명이서 저는 어제 좀 많이 마셔서 지금도 약간 숙취 기운이 있는데 지금 좀 아직도 어지러운 것 같아요. 어제 되게 많이 마셨어요. 아니 아침 햇살 아니고 그냥 약간 동동주 소송주랑 동동주를 마셨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게 뭐 감자튀김이랑 뭐 먹었지? 튀김이랑 냉채족발이랑 같이 해서 먹었는데 어제 진짜 두세 병은 마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그렇게 마실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마시게 됐네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뭐 그냥 술 마시고 그러다 새벽에 들어왔죠. 근데 은근히 맛있어요. 냉채족발도 같이 먹었는데 은근히 조화가 괜찮았어요. 케미가 좀 좋았어요. 소동주랑 동동주 진짜 좀 얼음에서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취하진 않는데 좀 어지럽긴 하더라고요. 한 두세 병 마시니까. 어제는 좀 강하게 마신 것 같은데.
되게 막걸리라서 다른 것보다는 안 취한 것 같아. 취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지러운 것 같아요. 예. 제 머리가 아침에 좀 아파서 지금도 약간 살짝 어지러운 감이 있네요. 어쨌든 간에 그게 제 유일한 썰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술 마신 게제 유일한 썰입니다. 그렇게 그냥 술은 가끔씩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마시고. 어쨌든 간에 너무 안 마시다 보면은 막걸리 썰 외에도 그냥 뭐 이것저것 막걸리 썰 외에도 또 그냥 친구랑 뭐 운동하고 디톡스 저 디톡스 디톡스요 디톡스 디톡스도 제가 실제로 해본 썰이 있어요. 그게 뭐지 사과랑 아침을 안 먹고 사과를 먹고 무슨 해독 주스 마시고 막 그런 디톡스를 해본 경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했는데 굶은 적이 엄청 많아요. 빈부스 이렇게 감사합니다. 굶은 적이 엄청 많은데 그거 하면은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긴 하더라고요. 디톡스. 이제 해독 주스 마시면서 사과랑 뭐 먹으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디톡스. 이렇게 저도 일상의 디톡스를 네 탈모 두통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는 것 같으면서 그 디톡스는 그렇게 디톡스는 원래 그렇게 음식으로 하는 디톡스가 있어요. 해독 주스 마시면서 메디강 구르면서 사과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이어트 되고 그러니까 내몸 원래 디톡스란 게내 몸에 있는 해로운 독을 빼낸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게 원래 실제로 음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일상이 여기서는 말하는 건 일상이 디톡스죠. 일상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내 몸에 쌓였던 스트레스 뭐 일적인 거든 업무 그런 머리 어지러움 그런 거를 푸는 디톡스로 하는 거죠. 일상의 디톡스, 데일리 디톡스. 뭐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약간 이제 문화 여가 생활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일다 끝나면은 영화도 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여튼 지금은 네, 배풍선 4개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부터 하고 배풍선 3개 감사합니다. 배풍선 2개 감사합니다. 배풍선 1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풍선 1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뭐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썰이 아까 보시면은 술 마신 썰이 일주일 그리고 도서관 가고 뭐 그런 거밖에 없네요. 별로 그렇게 많이 썰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그 애는 더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냈죠. 딱히 특이한 썰이 없었기 때문에 또 어쨌든 간에 여는 기간 동안 저 가게 열어야 될지 안 열어야 될지 진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네요. 그때 또 손님들이 그때 오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고민 되실 것 같네요. 고민을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진짜. 연휴 기간에 그때 동안 또 이게 혹시 매출이 그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아닐 때 하시면은 되게 진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 자기가 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해야 하는 거가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근데 당연한 말이긴 한데, 진짜 뭐 엄청나게 내가 이거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뭐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더 심해지면 오히려 나중에 할때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알바 안 나온대요. 아, 그러면 그때만의 또 알바를 찾는 게 어때요? 그때만의 또 알바생. 그렇게 요즘에는 진짜 쉬는 거 하는 거 없이 또 알바생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청년층 분들은. 그때 또 따로 이렇게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따로 추석 동안에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바 하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음식점에서 그래도 꽤 일한 거죠. 부모님 일 도와주면서. 예, 많이 했는데. 근데 거기 떡볶이 집 가면은 떡볶이 그런 그러면 감사드리죠. 떡볶이 가면은 그 떡볶이의 그런 요리 레시피를 다 알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가면은 민폐 끼칠 것 같은데. 그 레시피를 알아야지 그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다른 체인점 원래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죠?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못하면은 중간에. 그럼 추석 때는 일을 하실 생각인가요? 모기가 있네요. 손님만요? 아, 그런가요? 하하. 간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친척 그 할머니 댁에 가야 돼서 그 시간이 되면은 아 여행 가시기로 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간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11시가 다 돼가니까 슬슬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진담인 줄 알아서 이제 방금 그렇게 말하신 거뭐 다행이라고도 생각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오늘은 제가 이제 어지러워서 지금은 그럴 컨디션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어지럽네요. 랩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지금 좀 머리가 어지러워서.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좀 정책자금 관련된 얘기들로 이제 정책자금 관련된 내용들로 알찬 내용들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